안녕하세요. 토일과 본사입니다. 오늘은 전국 익산의 체류형 쉼터입니다. 농막이죠. 힐링하러 주말에 농막 및 쉼터에 오게 되면은 요즘 장마철에는 쾌적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황토방에서 주말을 편안하게 지내시기 위해 의뢰를 주셨습니다. 저희 황토일가에서 직접 생산하죠. 황토와 편백즙과 물만으로만 만들어 자연 건조를 하고 그래서 황토의 고유의 성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생황토보드로 벽체 전면을 시공을 합니다. 하단에는 편백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 댁은 황토의 기운을 더 느끼고자 해서 벽체 전면을 황토보드로 부착을 했어요. 특히 암 환자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방에는 이렇게 벽체 전면을 황토보드로 부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시공 방법을 볼게요. 먼저 단열이 우수한 이보드 단열재로 천정과 벽체 내면을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열반사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는 이보드 단열재로 단열과 기미를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 면에서는 높지만 황토와 황토 찜질방은 사실은 단열이 생명이라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 바닥은 단열 작업 후 저희 황토일가의 특허 난방이죠. 알루미늄 패널인데요. 그 방에 맞춤형으로 보내진 알루미늄으로 난방을 하여 열 전도율이 좋고 수맥을 잡아줘 편안한 잠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황토보드 바닥용과 숨쉬는 장판으로 마감을 합니다. 숨쉬는 장판은 특히 황토일가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죠. 황토방이나 구들방 보면은 습이 차고 차서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에 불 뗄 때는 괜찮으나 불을 떼지 않는 여름에는 결로로 인해서 습이 차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숨쉬는 장판은 평상시 습이 배출되는 고어텍스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황토방, 황토찜질방 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벽체 황토보드나 숨쉬는 천연 장판 부착 시 포름할데이드 없는 독일 제품 송진 접착제로 부착을 하여서 정말 건강한 황토방 내부 시공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